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수를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과 20을 더하라고 그러고 그 더한 결과를 출력을 못한 거는 이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C 프로그램을 띄워서 요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한번 그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4로 한번 만들어 보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예제 2-5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EX 2-4 해서 이거는 수를 출력, 정수, 수및 수식의 출력, 이렇게 할까요? 수의 출력? 네. 수의 출력으로 합시다. 네. 어떤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고, 늘 그러듯이 요 소스 파일에서, 네, 이 방금 새로 저장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거를 일단 제거를 해야, 메인 함수가 두개 존재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제거, 이렇게 해서, 네, 제거 버튼을 눌러서, 자, 요것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printf, 네, 요거 첫 번째 줄만 빼고 다 없애죠. 이렇게 해서 빈 공간 항상 없앤다고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어떤 이거 요 자리에다가 %d라는 걸 넣는데요. %d는 제어 문자하고 비슷하게 그건 변환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d를 출력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콤마 뒤에 나오는 어떤 값을 변환해라는 뜻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printf를 정의할 때. 그래서 콤마 뒤에 있는 숫자를 변환해서 문자열로 출력하라 이런 뜻이 돼요. 한번 일단 실행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역시 디버그의 콘솔창에서 솔루션 빌드를 한 다음에 네. 빌드가 성공해서 이렇게 출력해보면 네, 10이라는 어떤 숫자가 문자열로 출력이 된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드디어 이제 어떤 수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연습 삼아 몇 개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방금은 정확하게는 정수를 출력한 거고요. 실수를 출력하려면 변환 문자를 %LF라는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 문자 줄 바꾸기를 넣고 콤마 정수로 실수라는 건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수죠.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실행해 보면 바로 그냥 컨트롤 F5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실수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쭉 자동으로 빌드 시작하고 네 3.40000 하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한번 해보죠. 자, 세 번째 줄은 네. 이번에는 똑같은 변환 문자인데요. 그 %LF 앞에다가 .E를 넣고 LF라는 변환 문자를 쓰고 다시 제어 문자 백슬래시 N을 쓰고 똑같은 3.4라는 숫자를 이번에는 네. 변환 문자 .1LF로 해보라. 뭐 .1LF인데 우리의 콘솔러스 체를 드디어 효과가 보고 있는데요. 숫자 1과 소문자 L을 구분하고 있죠. 모양이. 콘솔러스 체만이 여기서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콘솔러스 체를 쓰게 된 거고, 요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해 주는 것이 n입니다. .n 1도 될수 있고 10도 될수 있고 뭐 15도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하면은 첫 번째 자리까지 LF 실수 포맷으로 뭐를 3.4를 출력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실행해 보면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실행이 안 되나요? 컨트롤 F5. 네. 실행해 보면 네. 3.4인데 이번에는 세 번째 줄에 출력된 것을 보시면은 네. 소수점 한 자리만 출력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줄을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PPT에 있는 걸 보시고 또 요걸 복사해서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유사 문장을 입력할 때는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게더 빠르겠죠? 붙이고 .1 대신에 .1을
10, 네, 10째짜리까지 해봐라. 이것도 컨트롤 F5 다이렉트를 쳐서 빌드 성공하면은 바로, 네, 소수점 10째짜리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네, 지금 해보는 것은 정수와 실수를 출력할 때에는 변환 문자라는 걸 사용하는데, 변환 문자는 퍼센트, 아까 제어 문자는 뭐를 표시했죠? 네, 어떤 백슬래시를 이용했죠? 변환 문자는 퍼센트를 이용합니다. 퍼센트로 시작할 때에는, 아, 변환 문자면 명령이구나. 어떤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환을 해서 보내는구나. 그래서 퍼센트 %D를 만나면 콤마 뒤에 있는 어떤 수를 해당되는 포맷으로, 그래서 이걸 포맷으로도 표현을 해요. 프린트 F가 포매티드의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퍼센트 %LF 또는 10.L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F 전에 F도 있어요. 근데 F는 32비트형 실수고 뭐 LF는 64비트형 실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또 플로팅 포인트 이래서 부동 소수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마다.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운 표현이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실수,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수인데, 우리가 실수도 뭐 무리수와 유리수 뭐 이렇게 또 나누고 어렸을 때다 배웠죠. 수의 세계를 배울 때뭐 실수는 또 허수와 실수 뭐 이런 거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수를 그냥 실수라고 그냥 하고, 그 실수는 그냥 LF체. 대부분 제 프로그래머들은 정수는 무조건 퍼센트 %D, 실수는 무조건 퍼센트 %LF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2비트 뭐 메모리 공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메모리를 줄이자고 F를 쓴다든가 해서 오히려 수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손해니까, 요즘엔 뭐 PC의 자원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CPU도 빨라지고 메모리 공간도 많아지니까 그냥 다 LF로 통일해서 씁니다. 뭐 이렇게 악착같이 아껴서 자원을 아껴가지고 뭐 이렇게 절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데이터가 막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면은 최적화를 시켜서 자기가 수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면 메모리 공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포맷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지정하는 건 계산은 어차피 정확하게 하는데, 눈에 보기만, 내가 눈에 볼 때만 한첫 번째 자리만 보겠다, 뭐 두째 자리를 보겠다. 예를 들면 뭐 우한의 사망률 같은 걸 계산을 하는데, 나는 사망률을 그냥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자리에 사망률만 보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굳이 그 눈에 보는 자릿수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그냥 그대로 한번 입력해보죠. 프린트 %F%D와, 한영, 저도 할때 자꾸 오류가 많이 나는데 한영 변환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합은하고도 영문이니까 %D, 또 한영 변환에서 입니다는 한글 점 찍고 또 영문 전환해서 백슬래시 n 뭐 이렇게 해서 한영문 통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까지는 메시지인데요. 이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변환 문자를 만나면 변환, 제어 문자를 만나면 제어 문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환 문자가 첫 번째 퍼센트 %D가 들어갔으니까 컴마 뒤에 뭔가 변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를 10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가 변환 문자를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두 번째 콤마가 필요한 거죠. 연속으로 변환 문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콤마, 쉼표. 저는 쉼표라고 안 하고 그냥 콤마라고 하겠습니다. 콤마, 그다음에 퍼센트 %D니까 20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요 자리에 들어갈 변환 문자는 20. 합은 퍼센트 %D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 더하기 명령을 내려놓고 그걸 출력하는 명령이 없었다 그랬죠. 여기서는 수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식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수식의 결과가 그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수식의 결과도 결국 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맞춰버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 거냐면 컨트롤 F5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18번 줄첫 번째 변환이 된게요 자리는 첫 번째 요 자리 10이 출력이 됐고요. 의두 번째 퍼센트 %D의 자리에는 20이 들어갔고, 합은 퍼센트 %D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어떤 10과 20이 더한 결과가 들어갔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하기 명령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문자를 출력하거나 줄바꿈 이런 명령만 해봤는데 어떤 더한 결과를 네가 나한테 알려줘봐. 그것도 약간 한글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형태로 더한 결과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재밌죠? 점점 재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장을 한번 보죠. 수식의 출력을 또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또 한번 한줄더 추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옆으로 좀 밀어놓고 네. 그다음 8번 줄에 엔터를 쳐서 또 프린트. 요거는 한번 제가 요거를 또 활용해서 해볼까요? 요거 약간 비슷해 보여서 뭐 비슷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요번엔 실수도 혼합 출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안 됐나요? 복사를 하고 네, 복사가 왜안 되나요? 좀 이상합니다. 컨트롤 C 해서 네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네 들어갔죠? 이건 또 빠졌네요. 네, 세미콜까지 붙이고 첫 번째 퍼센트 D에 실수로 혼합 출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L F 두 번째도 실수 L F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네. L, F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뭐 10으로 해도 되지만 실수 형태를 아무거나 하나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3.4라든가 그렇죠. 두 번째 자리는 뭐 1.2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또 3.4와 1.2를 한번 더해볼 필요도 있겠죠. 더한 결과를 명령해라. 여기든 3.4와 1.2를 더해봐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습니까? 요첫 번째 요 퍼센트 D 대신에 이번에 LF를 써서 실수 변환 문자로 바꿨고 그다음에 실수에 해당되는 예로 예의 숫자로서 콤마 뒤에 세 개의 수를 넣었는데 실수형을 넣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수 세 번째는 수식을 넣었어요. 수식을 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네, 수식을 넣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와 1.2의 합은 4.6입니다. 정확하게 원하는 의도된 결과가 나왔죠. 4.6은 우리는 몰라요. 수식의 결과를 실수 더하기 결과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더 복잡한 수 해볼까요? 3.14152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다음에 뭐 그쵸? 1.2 뭐 제가 그냥 임의로 부릅니다. 3.4567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를 더해봐라. 요것도 역시 더해봐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요 자리에다가 요걸 넣고 그다음에 요 자리에다 요걸 넣으면 더한 결과를 알려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건 제가 교과서와는 다르게 예제와는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건데 한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수를 계산기 치듯이 C 언어를 이용해서 복잡한 수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컨트롤 F5 해보면 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포맷을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는 여섯 자리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1562와 567 그다음 결과도 쫙쫙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자릿수를 지정한다 그러면 나다 필요 없고 자릿수만 알려달라. 더한 결과에 0.1을 다 추가를 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해 주란 뜻이고 역시 실행해 보면 네 자릿수들이 줄어든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나 3.1과 1.1을 더하면 4.3인데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계산은 요대로 한 거예요. 계산은 요대로 했는데 결과만 본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컴퓨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3.1을 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런 소수점 6자리까지 이제 수를 더한 거고요. 그 결과를 첫 번째 자릿수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4.4가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결과랑 비교해 보면은 원래 정확한 계산 결과는 4.37612인데 걔를 첫 번째 자리까지만 보라 그러면은 그 이하를 반올림한 걸알 수가 있죠. 반올림해서 4.4. 얘도 반올림해서 3.1. 반올림해서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올림을 넣게 되면 결과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엑셀표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유효 숫자의 자리로 인해서 절삭, 절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결과가 약간씩 그 0.1 간극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0.1을 넘지는 않죠. 0.2를 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올림은 눈에 보기 편한 것이고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좀 진도를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자, 수식의 출력을 지금 연습해봤어요. 요거대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기호를 그냥 문자열로 출력을 해가지고, 저는 플러스로 해보겠습니다. 요걸 와 대신에 플러스로 바꾸고, 합은 하는 걸 수식처럼 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컨트롤 F5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수식처럼 3.1 더하기 1.2는 4.4입니다. 네. 저 기분이 나쁘니까 0.1 차이나 아까 반올림으로 인한 효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식의 출력을 해봄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답게 여러 가지 수식을 계산해서 뭐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볼 수가 있죠. 사실 뭐이 정도는 뭐 계산기로도 할수 있는 건데 무슨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간단한 이제 수식은 이렇게 하지만 복잡한 수식 또 아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수치 해석서로 나오는 수식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산기가 할수 없는 엄청난 계산들을 C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또 누누이 얘기하듯이 어떤 뭐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 현황을 제가 존스홉킨스 대에서 쭉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얘가 꺾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엑셀로도 볼수 있지만 하루 확진자 추이를 이렇게 이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줄어들고 있나? 뭐 이런 희망을 갖게 되죠. 네, 오늘 아침 발표한 거에 의하면 살짝 전 세계 확진자 추이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방역 모델을 막 미국도 이탈리아도 독일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이렇게 꺾여지게 되면은 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 곧 정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C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계산, 저런 그래프는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히 숫자들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2차 함수나 3차 함수로 근사화 시켜가지고 어떤 이 앞으로 이것이 추세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C 언어로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강 정도 가게 되면 이 추세선을 그리는 거를 한번 C 언어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C 언어를 통해서 나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예측해 보았다. 얼마나 멋지게 고급스럽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뿌듯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상수와 데이터의 표현 방법을 다루고요.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변수는 다음 시간 3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수 상수의 표현법. 지금 %d는 정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데시멀의 약자로 D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진수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다 10진수에 강하죠.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러나 컴퓨터는 16진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2의 배수 형태의 진수가 강하죠. 2진수, 4진수, 8진수, 16진수 이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라서 수를 세는데 10단위로 센 거고 컴퓨터는 스위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위치는 온, 오프, 0과 1의 상태이기 때문에 2진수에 강한 거거든요. 2진수를 모으면 4진수가 되고 8진수, 16진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수의 표현법으로는 이런 2의 배수, 2의 제곱 배수죠. 6은 안 됩니다. 6진수는 또 컴퓨터가 몰라요. 2의 2배, 2의 뭐 16진수, 32진수 이런 것이 강한 거죠. 32진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6진수까지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참 16진수는요, 지금 보면 일단 10진수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수를 아라비아 수를 만들어 내 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간을 위한 어떤 수예요. 인간의 어떤 계산을 위한 수죠.
그러나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에는 이진수를 계산한다 그랬죠. 이진수는 0과 1만을 사용합니다. 0과 1. 1이 넘어가면은 다시 자릿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릿수를 증가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뭐 예를 들면 뭐 0, 뭐 0, 0, 1, 뭐 1010 그러면 이것은 10진수를 얼마입니까? 대략 네, 10이죠. 이런 식으로 1011 그러면 11 이런 식으로 네. 뭐10 하나 더 올라가면 뭡니까? 1100이 되겠네요. 네, 잠시 멈췄다 하겠습니다.